자,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좀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 제2공항 토론회가 한창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한 이름은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회인데요. 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2일 1차 토론회가 열렸고요. 오늘 2차 토론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찬성 측하고 반대 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찬성 측 2명, 그리고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 2명이 반대 측으로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도민참여단 신청을 받았고요. 도민참여단이 근데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참여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그 1차 토론회 이후에 뭐 찬성과 반대 기존 입장들만을 서로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평행선이었고요. 네. 고구마를 한 진짜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이다가 필요했고. 네, 사이다가 네. 필요했고. 무려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1차 토론회 현장 재구성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내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역할을 어떻게 맡아볼까요? 성웅 네. MC께서 찬성 측. 아, 네. 찬성 측. 네, 제가 반대 측. 네, 저는요. 우리 직원 아나운서가 방청객 역할. 아, 방청객. 예, 예, 중요합니다. 네, 그 역할을 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네.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상황을 설정한 것뿐입니다. 예, 예, 예. 아, 네, 네. 현장 재구성. 예. 네, 나중에 네. 이거 보고 나서 또 뭐요, 김성웅이 뭐 찬성 쪽이 되더라 뭐 그게 아니라 네. 재구성한 겁니다. 굉장히 네.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아니,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네.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네, 네. 서로 설정이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지 많이 약해지셨네. 네. 옛날에 이런 거 걱정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현장 재구성이고. 자,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큐! 그동안 국토부와 여러 차례 토론회를 했는데 전에는 사무관만 보내다가 오늘은 국장님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저희 국토부의 입장은 뭐 제가 오든지 사무관이 오든지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 거니까 제2공항 건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이 됐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전망도 있지만 과거를 비추어 보면 메르스 때도 그리고 또 IMF 금융위기 후에도 단기간에 항공 이용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선 수요가 30분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국내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염병이나 다른 재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니, 메르스 사태는 짧게 끝났는데 이렇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감염병이 생기면 뭐 어떻게 공항을 하나 버릴 겁니까? 그리고 환경 수용력 부분인데 지금도 제주도가 관광시설 만든다고 파헤쳐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생기는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등등으로 지금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환경 수용력이 포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에서 성산 일대 다 파헤치고 관광객들을 더 받자는 말입니까 지금? 조금 화를 내지 마시고 네, 좀 침착하게 좀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이동권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온 국민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인데 관광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8개나 더 짓고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충하고 보완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수용력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제주도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양극화밖에 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환경 수용력 범위에서 공항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공항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 환경 수용력을 끌어올리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어쨌든 결국 공항이 생기면 부담과 불편을 우리 제주도민이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투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약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말이죠. 앞으로 이 갈등을 겪는 모든 국책사업은 SOC라고 합니다. 예.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2공항은 지금 공항이 포화 상태에서 오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몇 개라? 아이고, 그럼 공항 짓는데 주민 인사는 필요 없다는 것 꽝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작은 섬에 왜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할까? 국토부가 10개월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2공항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도민인가요? 네, 성산 주민입니다. 네. 네.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공군기지는 제주도와 그리고 국토부가 동의를 해줘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네.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왜 다른 데도 많은데 성산에 공항을 짓기로 한 겁니까? 그리고 공항 예정지 발표 전에 주민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 내용들은 토론을 세 번 더 하면서 다룰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토론회가 있는 날 뉴스데스크를 보시면 그분이 정리를 잘 하실 거예요. 네, 뉴스데스크 앵커가 좋아. 네, 잘해. 진행을 참 잘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좀 쉽도록 네. 애들이 근데 찬성분이 연기를 진짜처럼 잘하셨어요. 네. 아, 진짜요? 더 화낼 수 있었는데 네.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네. 그리고 지금 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말고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실제로 우리 2차 토론회가 준비가 되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차 토론회 영상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공항 관련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공항에서 4,500만도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2015년에 냈습니다. 지금 항공기 간격을 절반으로 줄이면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토부는 1차 토론회에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적인 한계를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제2공항 건설은 도민 동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차 토론회는 오는 16일 입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 MBC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날짜마다 주제가 다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 토론이 열리니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우리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